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인데요. 그래서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맛집을 탐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 안성시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 각 분야의 전문 셰프가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김미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식당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 식당들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래서 우리 지역 안성에서는요, 우리 지역 상권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솔루션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하루에도 수많은 식당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하는데요. 안성시에서는 경기지역 화폐의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 외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식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솔루션이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외식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경기 불황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여 경영 개선과 역량 강화를 하여가지고 경쟁력 있는 외식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성시 보건소에서 처음 실시하는 외식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인데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개 음식점을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번에서 5번에 걸쳐 메뉴 개발, 비법 소스 전수 등이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로 상권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본인께서 한 10년, 20년씩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맞는 메뉴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는 메뉴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주방 동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재료 관리법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솔루션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해드리죠. 음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의 맛일 텐데요. 전문 셰프가 함께해 메뉴 개발뿐 아니라 요리 비법까지 알려줍니다. 단순히 요리법 공유가 아닌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재료 손질부터 관리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전문 셰프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갑니다. 네, 오늘 솔루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알려주고 계신가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메뉴를 조금 손봐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팔 수 있는 좀 새로운 메뉴를 넣어드리는데 너무 새로운 메뉴가 들어오면 준비하기가 조금 번거로우시니까 저녁에 이제 좀 매운 게 많이 있어서 조금 담백하게 먹을 수 있게 저녁에는 버섯 불고기 전골을 팔 수 있게 전수를 해드렸습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춘 맞춤식 컨설팅이 이루어지는데요. 메뉴 개발뿐 아니라 경영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까지도 받게 됩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메뉴 개발에 한계가 있는 음식점 대표에겐 꼭 필요한 시간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생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병원 입구라서 잘 됐었는데 병원 입구가 바뀌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됐어요. 오늘 이제 솔루션을 받아보셨잖아요. 네. 솔루션을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마음 많이 도움이 됐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내가 기본적으로 했던 거에 저희 셰프님이 이제 많은 것을 도와주셔서 내가 응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앞으로 이제 배운 거대로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 오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컨설팅을 위해 제일 먼저 식당 곳곳을 살펴보는데요. 전반적인 개선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번 솔루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메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 셰프가 가르쳐준다는 것인데요. 세심한 부분까지 맞춤식 컨설팅이 가능하겠지요. 같은 메뉴라 하더라도
재료나 요리법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전문 셰프의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사장님들이 손님들이 원하시는 메뉴들을 계속해서 넣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한 메뉴판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저희들이 좀 뺄 수 있는 걸 빼드리면서 개선해 드릴 수 있는 메뉴를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는 잡고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수정을 원하신 제육볶음을 저희가 비법 전수로 지금 이번에 교육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재료부터 만드는 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요. 금세 셰프가 만든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셰프가 만든 음식의 맛은 어떨지 맛을 안 볼 수 없겠지요. 기존에 사장님이 개발하셨던 메뉴랑 또 셰프님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한 메뉴의 맛이 좀 살짝 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먹기에 좀 거부반응이 없는 것 같고 제가 했을 때는 좀 도톰해가지고 좀 남자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또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얇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또 이게 사이드 메뉴지만 또 맛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외려 또 이게 메인에 가까운 음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이 이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입맛 그리고 마음을 사로잡는 게 쉽지는 않은데 우리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 상권 모두가 활기를 띠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많은 사람들이 음식업에 도전하는데요. 하지만 많이 생겨난 만큼 또 많이 문을 닫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외식업을 하는 상인들이 체계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 셰프의 컨설팅을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